이런 것들 ELD, ELS 얘네 구조를 한번 보면은요. 구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굉장히 간단한 구조입니다. 우리가 얘를 이자 추출 전략이라고 해요. 요 내용은 저희 파트가 아니고 주식 투자 파트에 나올 내용인데요. 미리 한번 좀 살펴보면은 예를 들면 내가 100원의 투자금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90원을 투자를 하고 시장 이율이 10%라고 한다면 1년 뒤에 이 90원은 100원이 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99원. 따라서 91점 얼마 얼마를 투자하면 되겠지만 그냥 어림셈 하면은 그러면 100원을 갖고 온 고객한테 이렇게 제안할 수가 있어요. 너 어차피 이거 예금 넣어놓으면은 혹은 이런 이유로 채권 사면은 너 이거 어차피 만기에 원금 돼. 그러니까 일단 예금 넣어놓고 나머지 10원. 이게 뭐야, 결국. 얘가 받게 될 이자죠. 그쵸, 이자. 요거는 우리 좀 한번 굴려보자. 주식에 투자를 하든가, 주가 지수에 연동하는 파생상품에 투자를 하든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100원 확보, 플러스 알파.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 그냥 휴지조각 되면 되는 거죠. 그래도 원금은 보존하고. 이 비율을 조정하면 80원을 놓고 90원을 만들면 90% 원금 보장. 그냥 어림셈으로 70원을 놓고 80원을 만들면 80% 원금 보장. 원금 보장 비율이 떨어질수록 이러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아지니까 수익률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겠죠. 요런 전략, 우리 이자 추출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ELS, DLS는 바로 요 전략에 의해서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그렇죠? 기본방을 만들어 놓고 추가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서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예금 형태로 풀어내면 ELT, 증권 형태로 풀어내면 ELS, 펀드로 풀어내면 ELF, 이렇게. 그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153페이지 위에 표 4-1번,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면요. 세 번째, ELS, 증권사, ELD, 은행, ELF, 운용사.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면 네 번째 카테고리에 수익 상환 방법에 대한 비교가 나와 있는데요. ELS 증권사는 원금 보장형, 원금 비보장형 이런 거 팝니다. 다만 ELD는 가로 안에 100% 원금 보장형 이상만 판매가 가능하고요. 왜냐면 은행은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증권사에 비해서. 그리고 세 번째 ELF는 뭐 얘도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나 조금 좀 마이너하게 보시면은요. 얘는 원금 보장형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원금 보존 추구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미가 좀 달라요. 그렇죠? 한끗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ELF 펀드라는 용어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뒤에서 배우겠지만 실적 배당 상품이죠. 따라서 원금을 보존하고 그 이상 수익이 나고 할 수는 있지만 약속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확정적으로. 그래서 원금 보장형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원금 보존 추구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리하면 이세 가지 상품은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낸다.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이름만 다를 뿐이다. 그러나 은행이 만드는 ELD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ELS나 ELF는 상대적으로 좀 공격성이 강하고 추가적으로 ELF 같은 경우는 원금 보장 이런 표현 쓰면 안 된다. 소송 걸리면 다집니다. 그렇죠? 자, 예금자 보호 여부 맨 마지막 카테고리 보시면 당연히 은행 ELT, 디파짓 예금만 예금자 보호가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다. 예금자 보호법 얘기니까.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ELT는. 자, 154페이지 주택 청약 예금 지웠지만 여기 지웠지만 청약 예금은 세 번째 줄에 민영주택과 민중국,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여러 번 하다 보면 입에 익어요, 민중국. 뭔지도 모르겠으나 계속 따라하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청약이 가능한 예금을 말한다. 예금이기 때문에 기한을 정해놓고, 1년, 2년, 3년, 이런 상품이 되겠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5번에 청약예금의 청약 가능 면적 변경 또는 다른 예금으로부터의 전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는
예치금을 증액한 경우에 1년 이후에 자격이 발생한다. 뭐 예를 들면 그냥 30평에서 40평으로 올리면은 돈을 대가 더 놓고 그 자격이 1년 뒤에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만 그 1년 전이라도 그 전의 면적으로는 청약이 가능하다.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자, 니은번의 세 번째 줄 보시면은요. 타이틀은 청약 부금을 예금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부금으로 처음에 가입했으나 그 가입 기간과 자격을 그대로 갖고 청약 예금으로 전환을 합니다. 세 번째 줄에 청약 가능 면적을 늘리기 위해 전환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1년 후에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공평하잖아요. 그래야 그렇죠? 다만 똑같아요. 조항이. 1년 경과 전이라면 종전 면적으로는 청약이 가능하다. 이번에는 청약 저축을 청약 예금으로 전환합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얘는 증액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전환 즉시 자격이 발생한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번째, 생계형 비과세 저축. 재형 저축하고 우리 한번 비교를 해봤었죠. 과세 부분에 대해서만. 첫 번째, 만 60세 이상의 개인, 장애인, 상의자, 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사람들을 국가가 이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죠. 국가가. 이 사람들은 두 번째 줄에 1인당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를 주는 거다.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한도가 있죠. 그러나 세 번째 줄에 만기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재형저축과 다른 부분이죠. 이제 그만 얘기할게요. 자, 그 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보시면은요. 전 금융기관을 통해서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한도만 지키면 3천만 원을 쪼개가지고 세 군데, 열 군데 할 수도 있고 한 군데도 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표현하면 만기 제한이었기 때문에 중도해지하거나 만기 후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형저축과 차이가 납니다. 다음 페이지에 양도성 예금증서 CD. CD라는 표현을 실무에서 훨씬 더 많이 쓰고요. 정확한 정의는 요 2의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서 무기명식. 통장에 보면 이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있으면 남한테 못 팔잖아. 그러면 말 그대로 양도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없어요. 그냥 종이에요. 으로 발행된다. 그리고 그 밑에 중에 할인식으로 발행된다. 할인식이라는 얘기는 만기 가면 100만 원을 주는 액면가가 파금액이 100만 원인 예금이지만 지금 팔 때는 발행할 때는 90만 원에 발행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10만 원의 갭은 차이는 저절로 이자가 되는 거죠. 상품의 특징, 증서 만기 전에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며 다만 유통시장을 통해서 만기할 수 있다. 또 중간에 예금 필요하면은 CD 가입한 은행한테 환매 혹은 중도 해지해달라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팔기 쉽게 이름도 안 쓰고 할인식으로 발행해줬잖아. 이런 거죠. 자, 가입 기간 30일 이상 제한 없다. 30일만 넘으면은 제한이 없다는 표현이고요. 여섯 번째 RP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이름이 좀 길죠. 첫 번째 줄 의의 보시면은요. 일정 기간 계약 기간이죠. 경과 후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채권을 매수하거나 다시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 매매 방식을 말한다.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시면요. 환매, 다시 매매할 조건, 붙어 있는 채권. 이름 그대로를 풀어놓은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증권사가 있는데요. 그리고 고객이 있습니다. 증권사가 어떤 채권을 매도를 합니다. 채권. 얼마에 매도했냐면 얘한테 돈을 받는 개념이죠. 그렇죠? 이 회사한테 이제 매도를 했다는 얘기고 1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증권사가 만기 3개월 뒤에 예를 들면 3개월 뒤 다시 환매수해도 해줘요. 약속을 다 해놨어. 얼마에? 1억 1천만 원에. 그럼 자연스럽게 이 0.1억 1천만 원은 이 고객의 이자가 되겠죠. 아니 1억 주고 팔아놨으면서 3개월 뒤에 1억 1천에 무조건 사겠다고 했으니 이 차이가 이자가 되겠죠. 그런 거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방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이 증권사는 RP 매도자가 될 거고요. 계약 초기에 매도를 했으니까 나중에는 얘한테
사야 될 의무가 생기고 얘는 고객은 RP 매수자가 될 것입니다. 계약 초기에 매수를 했으니까 만기엔 다시 팔아야 되는 의무가 생기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다음 페이지에 네 번째 줄 보시면 얘는 어떻게 보면 증권사 금융기관하고 거래하지만 일반적인 예금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 줄에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은 아니다. 분류상으로는 투자 상품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밑에 줄에 대부분 만기가 지난 후에는 별도의 이자를 가산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된다. 이 문구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만기가 지나면 이자를 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줘도 되는데 대부분은 안 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내용하고 좀 상충되기 때문에. 그 밑에 줄에 30일 이내 중도 환매 시에는 당초 금리보다 나중에 대부분의 금융상품은 그렇습니다. 중도에 환매하면은 이율을 줄여놓죠. 이렇게. 자, 일곱 번째 표지 어음. 은행이 할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이나 매상매출 채권을 분할하여 통합하여 은행을 지급위로 하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가슴에 이렇게 와닿진 않아요. 그렇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좀 명확할 수 있는데요. 먼저 어음이라는 거를 좀 분류를 해보면 이 분류는 사람마다 좀 틀릴 수 있어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니고 제가 그냥 제 분류를 해보면 어음은 진성어음과 융통어음이라는 걸 나눌 수 있어요. 융통어음의 다른 말은 환어음, 진성어음의 다른 말은 상업어음이에요. 융통어음이라는 건 진성어음이라는 건 뭐냐? 이 소기업이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납품을 하고요. 물품을 납품을 하고 얘한테 받은 거. 돈을 줘야 되는데 야, 내가 3개월 뒤에 줄게. 1억. 이렇게 증서에다 끊어주는 거. 1억 3개월. 이런 거 우리가 상업어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물품 납입하고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물품 대금 혹은 물대라고 표현을 해요. 원래 어음의 취지가 얘죠. 그렇죠? 융통어음은 이런 취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돈 빌릴 목적으로 차용 증서의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돈 빌리는 사람이 금융기관이면은 은행, 종금사, 주로 종금사 얘를 우리는 발행어음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일반 회사, 현대차, 삼성전자, 일반 제조기업이 발행을 하면은 우리는 얘를 기업어음, 그 유명한 CP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니 지금 표지어음 얘기해달라고 왜 딴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어음의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업어음을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돈 받아가지고 월급 주고 재료비 주고 빚 갚고 하려고 했는데 딱 어음을 받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당장 내일 돈 써야 되는데 얘가 이 돈을 들고 너무 이쪽에다 그렸네. 돈을 들고 은행을 찾아갑니다. 죄송해요.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그러면 은행은 야, 내가 이 기업 우리나라에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돈을 줄게. 여기 이제 이 어음을 주는 거죠. 얘가. 돈을 줄게. 알았어. 나중에 제가 이거 들고 있으면 제가 나중에 3개월 뒤에 1억 준다며. 알았어. 돈을 줄게. 하지만 1억은 못 주겠다. 나도 먹고 살아야지. 9천만 원만 주죠. 우리가 얘를 어음 할인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천만 원은 은행에 또 이익이 되겠죠. 그러면 이 은행은 아직도 안 나왔어요. 표지어음이. 은행은 얘랑만 거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런 어음들을 쌓아놓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 들고 있으면 만기에 이런 어음 발행자가 돈 주는 거 맞는데 계속 회전을 해야 은행의 수익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묶어가지고 1억짜리 10장 묶어가지고 딱 표지를 딱 붙입니다. 1억짜리 밑에 10개 있으니까 10억이라고 표현을 해요. 만기는 뭐 기존의 만기.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다시 판매를 해요. 이제 나왔다. 얘가 표지어음이에요. 얘가 표지어음. 또 이렇게 할인을 통해서 갖고 있는 어음, 상업어음, 혹은 언더라잉 에셋, 혹은 원어음을 기초 자산으로 하여 은행이 발행하는 어음. 얘가 표지어음이에요. 이런 어음들을 쌓아놓고 갖다가 표딱지를 딱 붙인다고 해서 표지어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흔히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제가 좀 강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은행이 할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이나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몰라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묶어가지고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얘가 발행하는 어음을 표지어음이라고 한다.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정도 보시면 여섯 번째 줄 정도 보시면은 만기 전에는 중도해지가 불가하나 중도해지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은행 이거 돈 아직 안 들어왔잖아. 줄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배서에 의해서 뒤에다 이메일에다 이름 쓰고 다른 사람한테 팔 수는 있다. CD랑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 줄 옆에 만기 후에는 경과 이자에 대해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왜냐? 얘네 만기가 끝나서 이자가 없는데 얘한테만 이자 주면은 은행은 손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원어음. 밑에 있는 이 원어음의 최장 만기일을 얘가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이 아래서만 놀아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 증권 관련 저축. 큰 내용 없으니까 부담 없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대출 상품, 상호 부금. 부금이니까 또 개. 수신과 여신이 합쳐있는 개의 성격이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구나. 다음 페이지 160페이지에 종합통장은 우리 마이너스 통장 생각하시면 돼요. 입금도 되고 뽑아쓰다가 영원 밑으로 가면 마이너스 되고 이런 것들 종합통장. 자, 오른쪽 페이지에 3번의 주택연금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만 60세 이상이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얘 다른 이름은 역모기지론. 왜냐하면 모기지론은 보통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받는 걸 모기지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주택이 있는데 그걸로 거꾸로 연금으로 돈으로 만드는 상품이기 때문에 역모기지론 상품이라고 합니다. 요거 하나만 딱 보시고 마무리를 할게요. 두 줄 정도 내려오시면은요.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에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아 은행은 이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연금을 주다가 두 분 다 돌아가시면은 그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 대출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환할 때 두 분이 돌아가서 상환할 때 정산을 했는데 남았어요 돈이. 그러면 상속인한테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환을 해봤더니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서 모자랐어. 상속인한테 청구하느냐? 그렇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시면은요. 나중에 주택 처분한 금액이 기존에 지급했던 연금 총액보다 많다고 한다면 돈이 남겠죠? 돌려준대요. 반대의 경우에 처분을 했더니 내가 받을 금액보다 은행 입장에서 적어 손실 난 거잖아. 그래도 별도 청구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 정도까지 정리해가지고요. 금융상품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